음력 1월하고도 대보름, 달이 차오를수록 덩달아 식욕도 차오르니 이를 어찌할꼬? 먹어야지요. 어느새 잊고 있던 다이어트 다시 한번 꾹꾹 다지게 드립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에선 꺼려 한다는 등산 아이템. 그러나 1,500만 등산 인구의 성원을 등에 업고 출발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등산 코스 사전 답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이상현 씨. 이번 주에 산에 갈 건데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체력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깜짝이야. 지금 되게 당황스럽죠? 네. 아무 수상관식 바로 하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래요. 오늘 진짜 여기 다이어트를 위한 등산 코스라서 얼마나 빠지는지 효과를 봐야 되니까. 체중은 그냥 재고 출발. 아, 제가 저번에 밥 먹고 왔다고 청량장 찌개 없이 먹고 왔다고. 실례예요. 일단 저희가 먼저 좀 볼게요. 제가 먼저 보고. 진짜 공개하나요? 여기는 문화방송 MBC입니다. 아, 잠바 보세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공개할 수가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요. 아, 이럴 수가 진짜. 오. 진짜 제가 설 동안 되게 잘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찐 거거든요. 저한테 지금 딱 적합한 증상.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산이라고 무조건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목적지 높이 408m의 낮은 산 사천 각산입니다. 네, 사천의 각산이요. 일단 밥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엄청 맛있겠죠? 네. 많이 먹고 싶어요. 네. 든든하게 먹고 올라야죠. 자, 그럼 오늘 각산 코스 보실까요? 총 3.12km. 느린 걸음으로 왕복 2시간. 시작점은 사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입니다. 아이고. 아우, 안 하던 등산을 하려니까는. 뭐 챙겨온 거 없어요? 등산 가는데. 등산 가는데 먹거리를 챙겨왔죠. 일단은 김밥. 김밥이 있고요. 또 한라봉.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포도즙도 갖고 왔습니다. 철저합니다. 먹으러 갖고 와, 먹으러. 아, 우리 등산 갈 때 약간 이 정도의 먹거리는 필수 아니에요? 다 먹어야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네.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칼로리, 속도, 뭐 경사도, 이동 시간까지 딱 나와요. 그런 준비까지요? 3초, 4초, 5초. 봉화대까지 여자 87분 605칼로리 소모되고 짜장면 한 그릇이 532칼로리인데? 이거 하고 힘들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정보예요. 그 밑에 김밥 칼로리 보셨나요? 다섯 줄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2,095 칼로리. 나눠 먹을 거예요. 등산 평소에 자주 해요? 평소에 등산 같은 거 진짜 안 해요. 솔직히 막 걷는 거 진짜 잘 걷거든요. 네. 이런 경사진 길을 싫어해요. 오르막길 이런 거. 다이어트는 계획 있었어요 원래? 다이어트는 매년 매번 매일 하죠. 매년 매번 매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아이고 힘드네 근데 벌써. 어, 지금 현재 위치가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등산이 다이어트에 좋다고는 하는데 힘든 운동은 또 잘 안 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MBC에서 왔어요. MBC에서 왔습니다. 지금 금방
그 올라갔다고 오신 거예요 벌써 그러면? 얼마나 걸리세요?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가요? 그럴까요? 산에 그 지금 말하자면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중독이라 이러는 사요. 아, 등산 중독? 아, 뭐 그게 대한 모양이라. 운동한 기분이 나는 거라요. 요리는 이제 올라들 땡기면 갔다 내려오면 그 동안 기분이 편안하고 이런 거라. 전 등산을 하러 온 게 이 설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살이 좀 뺄라 그러는데 이거 좀 하면은 살 좀 빠질까요? 아버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살 빼가지고 말고. 살 빼고 뭐 하긴 해. 살 쪄가지고 막 몸무게 막 재고 그랬다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람이 몸이에. 남자고 여자고 이 몸에 살이 조금 있어야만 인물이 있는 거야. 아이고 안 빼도 되겠어요. 좀 괜찮아요. 딱이에요. 요리 약수 더 여워서 요리 올라가가지고 저리 내려오고 이제 쭉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또 길이. 아 여기도 가다 보면 약수 터가 있나 봐요. 네, 우에요. 약수 터 그 운동 기구도 잘 돼가 있고 잘 돼가 있어요. 잘 돼가 있어. 네, 참 잘 돼가 있어 얘가. 20분 정도 올라가면 각산 약수 터가 나오는데요. 여기군요. 네, 마셔도 되는 약수가 펑펑 나오고. 다양한 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산이 힘들다면 여기까지만 오셔도 충분히 운동은 됩니다. 네. 거기까지 오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잘 돌린다. 못 찾다. 끝은 못 나겠다. 저도 저만큼 합니다. 이만하죠? 네. 나쁘지 않죠? 오, 나 잘해, 나 잘해, 나 잘해. 이용하세요. 뭔가 무기를 다 보시죠. 와, 나 되게 잘한다. 벌써 힘이 다 빠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될걸요. 저 변화 없는 거 봐.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 예상치는 떠나고 많은 분들이 플라이프도 굉장히 재밌어 보였잖아요. 좋습니다. 출발하는 거죠. 점점 좁아지고 점점 가팔라지고 점점 말이 없어지는 이 상황. 지금 이 상태로 저를 찍는 건 이른바 껄떡고개를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껄떡고개요. 보통 예, 산 오르면서 힘든 코스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각산 코스별 난이도 여러분께 전격 공개합니다. 네. 약수터 전까지는 편한 길. 네. 약수터 지나면 조금 아, 힘든 길입니다. 산 좋아한다면서요. 보이시죠? 노을 시간길하고도 연결이 되는 코스예요. 하지만 계절은 봄으로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네. 진달래가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봉화대가 있는 곳이 각산 정상인데요. 봉화대의 기능 두 분도 아시죠? 여기 있으니까 햇빛 딱 받고 신호대. 듯한 이게 딱 누워있으면 세울 것 같은데. 이런 게 우와. 진정한 다이어트를 위한 사전답사 아닐까요? 아니 저렇게 푸짐해도 되는 건가요? 들이서. 마음도 거치네요. 이어지는 과일이다. 당 떨어질까 봐. 네. 아이고. 네. 알뜰하게도 챙겨 드시네요. 전망이 아름답죠? 아, 네. 이제야 들어오는 전망입니다만 정말 눈을 못 뜨겠는데요. 김밥을 먹었더니 가벼워졌고 배는 무겁고 네. 아니, 이 뱃속을 이제 또 가볍게 만들러 갑시다. 걸으러. 어제 뉴스에서 봤던 내일의 날씨는 못 믿지 너와의 소중한 말 한 걸 기에 높은 시
다양한 사찰까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녀는 오늘 과연 얼마의 칼로리를 소모했을까요? 자, 아까 앱이 있었어요. 788칼로리나 소모됐는데요. 드신 김밥은요? 아, 근데 아까 김밥을 먹어가지고. 김밥만 먹었어요? 아까 뭐 먹었죠? 아까 다른들 얘기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김밥 먹고, 아, 핫지루떡 먹고, 포도즙 먹고, 떡도 그렇죠. 있었어요. 샐러드 먹고. 떡도 있었어요? 아. 많이 먹었네. 1242 칼로리입니다. 그랬어요? 더 쪘어요. 어떡해. 보약을 드셨었대요. 꾸준히 하면 다이어트 잘 될 거예요. 등산을 꾸준히 하면 꾸준히 이렇게 식사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뭐 운동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또 한번 깨달았고요. 이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등산 코스 사전 답사. 네.